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은요 한국의 두 젊은 남자 배우와 신인 감독이 만나서 아주 재미있는 독립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소셜 포비아, 이 영화 한번 수다 돌아보겠습니다. 자, 소셜 포비아, 이 영화 3월 12일날 개봉했고요. 102분 짜리입니다. 아주 좋아요. 100분 안팎의 그런 영화죠. 15세 관람가이고요. 이 영화가 제작비가 1억이 들었습니다. 전 1억 더 들어갔을 줄 알았는데 제가 검색해보니까 1억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완전 뭐 독립영화죠. 이게 아마 순 제작비만 그렇지 않을까. 뭐 홍보비라든가 이런 거 다 빼고 그렇게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여하튼 이게 1억이고요. 이 소셜 포비아라는 그 단어가 뜻이 이렇다고 합니다. 인터넷 중독에 따른 사회 부정응 그리고 비정상적인 공포증, 이것을 소셜 포비아라고 한다네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가. 제목 그대로의 내용이죠.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잡담을 좀 하자면요. 제가 변요한 씨가 궁금해서 이 영화를 보려고 애초에 마음을 먹었었는데 평가가 좀 안 좋더라고요. 뭐 후반부에 갈수록 좀 지루해진다거나 뭐 그런 평가도 있고 평점도 그렇게 생각했던 만큼 좋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거 위플래시를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반면에 위플래시는 평가가 굉장히 좋고 시사회 때 혹은 그냥 관람하신 일반 관객들이 영화 끝난 다음에 막 박수치고 뭐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 아카데미에서 상도 받았잖아요. 아카데미 조연상이었던가요? 남우조연상? 위플래시를 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요 근래 계속 외국 영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이 좀 한국 영화를 다뤄야 되는 그런 좀 의무감이 생겼달까? 반발심이 좀 생겼달까? 그래서 그냥 한번 감상해보자. 뭐 이거 아니면 위플래시로 하자. 그런 마음으로 소셜 포비아를 보러 갔습니다. 아마 이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도 혹은 아직 이 영화 보지 않으신 분들도 막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위플래시의 평가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쏠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좌석 점유율이나 뭐 흥행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위플래시가 꽤 잘 나갑니다. 물론 이 소셜 포비아도 지금 3일 만에 한국 독립영화 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10만 돌파를 했습니다. 독립영화 기준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 포비아가 스크린이 좀 향후에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 영화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이 영화 놓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 봤던 항공주 느낌이 났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이죠. 항공주랑은. 그리고 영화의 분위기 이것도 전혀 다릅니다. 소셜 포비아는 약간 좀 경쾌한 느낌도 있거든요. 여하튼 뭐 여기까지 잡담이고요. 공지로는 저희 3월 영화 페이지가 블로그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종 포털에서 특히 포털 다음에서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영화 페이지 쪽에 좀 많이 찾아와 주세요. 지금 너무 많이 썰렁한데 좀 살려주시고요. 저희 트위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제가 영화 정보들을 리트윗을 많이 합니다. 트위터 쪽으로 최영식님, 그 다음에 아하늘님, 두 분이 팔로잉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 두 분이 저희 팟캐스트 청취자이신지는 잘 모르겠네요. 좀 맞으면 알려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영화 정보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배급이 지금 CGV 아트하우스 옛날 무비 콜라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도희야, 뭐 항공주 이런 영화들 배급하고 그러한 곳이죠. 스크린이 최대 368개 달려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일 만에 10만 돌파. 이게 한국 독립 영화 사상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러한 기록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스크린 상영관이 더 많이 지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더 최단기간으로 돌파하는 영화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하여튼 뭐 배급을 CGV 계열의 회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CGV 쪽에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근데 스크린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방송 업데이트 했을 때는 좀 줄어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빨리 보시기 바라고요. 언제 막 내릴지 모릅니다, 이것도. 자, 감독 그리고 각본 모두 홍석재 씨가 하셨습니다. 이 장편 데뷔작이고요. 이게 한국 영화 아카데미 장편 제작 연구 과정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제작한 데가 KAFA라고 써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 영화 아카데미예요. 한글로 말씀드리면 거기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도 1억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 홍석재 감독님이 2011년에 Keep Quiet이라는 단편으로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서 관객상과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른 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객상은 저는 조금 더 무게치를 두거든요. 관객이 잘 감흥을 할수 있는 그런 영화 라는 거죠. 또 그런 단편을 만드셨고, 이 소셜포비아 이 영화도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관객상을 탐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감독조합상, 그리고 네펙 아시아 영화진흥기구상 이런 상들을 타서 장편 데뷔작 신인 감독인데 개봉 전부터 참 기대가 되었던 영화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기대가 되지 않을까. 전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신인 감독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처음엔. 한국 영화 아카데미에서 제작을 했다고 해가지고, 혹시 신인 감독 아닐까,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이 홍석재 씨가 정말 그렇더라고요. 자, 이 영화는 그 모티브가 실제 사건에서 따왔습니다.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 경기에 패한 선수 미니홈피에 악플을 남긴 여성의 신상 정보를 털고, 그 사건에 이제 분노한 남성들이 근처 PC방에 모여서 이 여성 집에 쳐들어가자 라고 했던 그 사건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합니다. 정말 찌질하네요. 이건 정말 좀 그런데요, 좀. 근데 실제로 그 악플 남긴 여성 집에 찾아가지는 않았고, 이때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실제 찾아가는 그런 상상을 가미해서 이 영화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죠. 자, 이 영화 주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우 기대가 되는 한국 남자 배우들입니다. 변요한 씨하고 이주성 씨인데요. 미생이라는 드라마 때문에 변요한 씨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또 잘생겼고. 그리고 좀 뭐랄까, 좀 성격도 유쾌한 듯 하지만 진지할 때는 진지하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더 매력을 느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주성 씨는 작품 이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젊은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뭐 방황하는 칼날에서 조연으로 나온 건 알죠? 그 나쁜 학생으로 나왔던 건 다들 아실 거고, 셔틀콕이라는 독립영화에서도 아주 섬세한 연기를 보여주셨고요. 이두 젊은 남자 배우 참 기대가 됩니다. 연기도 호평을 받는,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배우들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 영화 속에서 그 악플로 여성을 연기한 하윤경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도 이번이 두 번째고요. 그 이전에는 단편 영화에만 출연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감독이나 뭐 배우들이나 뭐 제작사나 다 젊은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 젊은 치기? 유치한 느낌? 그런 것이 없고요. 잘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인 감독이 만든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찾아봤더니 신인 감독이었던 거죠. 자, 이 영화 스토리를 제가 팜플렛에 써 있는 걸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팜플렛도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센스 있게.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군인의 자살 소식에 악플을 남긴 레나라는 닉네임을 쓰는 여성이죠. 그 여성의 신상이 바로 털리고 마녀 사냥이 SNS 사용자들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노량진, 서울 노량진에서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경찰 지망생 변요한과 이주승은 인기 BJ 양계가 생중계하는 현피 원정대에 참여합니다. BJ라든가 현피라든가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뭐 BJ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인터넷으로 영상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걸 녹음을 해서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생중계로 영상을 방송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피라는 거는 현실에서 직접 붙는 겁니다. 싸움하는 거.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변요한, 이주승, 그리고 인기 BJ 양계 등등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여성 악플러를 찾아가서 우리 싸우자. 너 한번 얼굴 한번 보자. 이런 거죠.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하지만 그 집에서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레나라는 악플러 여성도. 근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좀 의아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봤더니 레나는 시체로 발견되고 비난의 화살은 이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경찰 시험 1차에 일단 붙어있는 변유아는 이제 2차 시험에서 이게 또 불리한 어떤 증거로 흔적으로 쓰일까봐 불안해하고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 레나가 죽은 것이 이제 몽골 매달고 죽었는데 자살을 한 거죠. 과연 이것이 자살일까? 자살할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흔적들이 보이는 겁니다. 누군가 이 악플러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그 인터넷상의 싸움에서 진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혹시 우리들을 범인으로 몰고 이 기회를 삼아서 이 여성을 먼저 죽인 게 아닐까 뭐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처음부터 여성이 과연 자살인가 타살인가 아니면 진범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쫄깃하게 그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몰입해서 잘 봤는데요. 결말 혹은 인물 행동의 설명에 약간 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대단히 잘 맞는 영화 아닌가.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앞서 설명드린 바 있지만 항공주 느낌이 났습니다. 올해 한국 영화 중에서 이 영화를 뛰어넘을 재미를 보여줄 수 있는 영화가 있을까. 감히 제가 지금 3월달밖에 안 됐는데 그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항공주를 녹음할 때 똑같은 말씀 들었을 거예요. 항공주가 4월달에 개봉했었죠. 4월달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아직 2014년이 8개월 남았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거시기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 2014년을 정리하면서 봤을 때 항공주를 뛰어넘는 영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영화 중에서. 마찬가지로 이 영화도 그렇지 않을까 라고 제가 섣부르게 감히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지금 2015년이 9개월 정도 남았는데 참 이제 좀 있으면 임근택 감독의 화장이란 영화가 개봉하는군요. 이거 참 제가 건방진 말씀을 드렸네요. 자, 제가 이 영화를 왜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짧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영화가 주제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긴장감을 선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장면, 그리고 거의 모든 에피소드, 그리고 거의 모든 인물 행동이 이 영화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애초 이 이야기의 시작인 그 레나의 죽음, 뭐 자살인가 타살인가, 타살이면 그 범인은 누구인가 이런 것에 관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국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 또 다른 용의자가 나타나고 이것이 그냥 동어 반복식으로 지루하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게 아니라 새로운 반전이 나오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흥미가 계속 생기는 거죠. 몰입이 계속 되고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이 주제 안에서 이런 것들이 형성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를 벗어나서 뭐 딴 이야기로 빠져가지고 긴장감 형성하는 거는 그런 영화는 흔하죠. 그런데 그 주제를 끝까지 유지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저는 이 영화가 중간중간마다 좀 느린 전개가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리듬이 있는 거죠. 빨랐다가 느렸다가 빨랐다 느렸다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꽤 속도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몰입해서 봤다는 증거겠죠. 자, 두 번째로 이 영화가 좋았던 점은 사색할 수 있는 여백이 있다.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고 또 그러한 충분한 여유시간, 여유장면을 주고 있다는 거죠. 관객들에게. 무작정 빠른 속도로 관객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더 테러 라이브 하정우 씨 나왔던 그 영화 기억하시죠? 그것도 신인 감독이 연출했던 영화인데 그 영화도 뭐 미세한 설정이라든가 스토리상에 여러가지 흠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재밌었잖아요. 근데 그 영화는 속도감 하나로 승부한 영화예요. 막 몰아붙여요.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충분히 어떤 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주제가 끝까지 유지되는 그런 것과 또 맥락이 닿아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 인물의 대사나 행동 혹은 짧게 삽입된 장면들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두 남자 주인공이 다니고 있는 학원에 그 학원 게시판에 보면은 뭐 포스트잇으로 책 같은 거 사고 팔고 스터디 모임 합니다. 한번 하는 식으로 이렇게 쑥 붙어 있는데 그 포스트잇을 영화 시작하면서 이렇게 보여줘요. 비중 있게 몇 번 나오거든요. 영화에서 그 포스트잇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변요한이 이 사건에 적극성을 띌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포스트잇을 통해서 이 변요한이 적극성을 띄게 되는 동기가 설명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경제적인 어떤 문제 혹은 이제 취업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걸려있는 거죠. 앞서 소개하면서 설명해 드렸듯이 이 변요한이 악플로 여성을 만나러 갔잖아요. 이들 때문에 이 여자가 자살했다 라고 온 국민이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들이 그것을 생중계했으니까 스스로 목 매달려 있는 것도 생중계로 보고 그런데 변유아는 경찰 시험 1차에 붙었단 말이죠. 그럼 2차에서 이것이 자기가 그런 사건의 가해자로서 남게 되면 취업도 안 되는 거고 오랜 꿈이었던 경찰도 못 되는 거고 만약에 시험에서 불리하다면 이것이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도 이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 영화에서 포스트잇을 화면에 담아서 그러한 것을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중반 지나가면은 이 포스트잇이 마치 오프라인의 SNS처럼 쓰이게 됩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요. 뭐 도서관에서 어떤 사람이 막 떠든다 그러면 막상 그 사람한테 뚜벅뚜벅 걸어가서 좀 조용히 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사람 자리에 포스트잇을 딱 붙여서 좀 조용히 해라. 너만 여기 있냐? 이런 식으로 붙여놓는다던가 이렇게 쓰이고 있잖아요. 포스트잇이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어떻게 보면 SNS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 영화에서도 그런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설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영화 후반부에 보면은 Disconnected라는 글자가 써있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뭐 스포일러라서 전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온라인의 접속 해제, 디스커넥트 아니에요. 연결이 끊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접속 해제가 현실의 접속 해제가 되는 순간 그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관객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화면을 통해서. 뭐 구글 저절이 주인공이 눈물을 흘린다던가 어떤 대사를 쳐서 그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화면만으로 그냥 그것을 관객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영화 중반에 보면은 그 여성 악플러, 닉네임이 레나인데 그 레나의 대학 시절 행동이 회상씬으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되거든요. 조금 분량이 깁니다, 이게. 그걸 통해서 또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욕을 먹기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떠한 창조적인 행위는 못하고 대신에 다른 사람의 창조적인 행위를 비판하고 비난만 하는 그런 세태를 이 레나의 과거 행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영화 만들진 못하거든요. 각본도 쓰지 못합니다, 저는. 뭐 사진도 잘못 찍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새치 혀로 막 영화를 까고 연기 못한 그런 배우들의 연기를 막 까잖아요. 아,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 악플러 레나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뜨끔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 장면 보시면 충분히 그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또 느린 전개로 이 회상씬을 보여주는데도 몰입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처럼 이 영화는 사색할 수 있는 여백이 충분히 제시되는 영화다. 그 점이 좋았고요. 자, 이 영화가 좋았던 세 번째는 이 영화가 끝까지 어떤 IT 기계 혹은 SNS 이런 것을 놓치지 않는다. 디지털 문화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후반부에 말씀드릴게요. 주제에 걸맞게 디지털 수단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건데, 어설프게 이제 아날로그적 논리나 어떤 결말을 설파하고 보여줌으로써 아날로그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기보다 지나친 소셜포비아 현상, 그 자체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점이 참 좋았는데요. 처음에 썼던 그 수단으로 끝까지 영화를 보여주면서 결말에도 그 수단을 통해서 뭔가 해답을 제시한다는 건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영화들 보면은 뭐,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뭐 서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집시다. 라는 식의 어찌 보면은 아날로그적 옛날 사고방식으로 돌아갑시다. 라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참 쉬운 길이죠. 왜냐면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현실에서 실행하는 건 어렵습니다만. 근데 영화는 쉬운 길을 굳이 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 완성도도 좋았고. 네 번째로는 이제 배우들의 좋은 연기들이 나옵니다. 뭐 변요한 씨는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주변인입니다. 밖으로 돌아요. 밖으로 돌면서도 어떤 사건 앞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레나가 목을 매달고 죽어 있었을 때 자신의 집에서 그 시체를 수습한 것도 변요한 씨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어려운 그런 설정이 아니었을까. 악플러에게 찾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그 무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면서도 이 사건의 한 가운데 중심에 위치하게 되는 인물, 그 인물을 연기했거든요. 참 이율배반적인 그런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요한 씨가 맡은 인물의 일관성이 잘 유지되게 그런 연기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주인공 이제 이중숭 씨는 참 이런 연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독한 연기, 어찌 보면은 독한 연기를 잘 해주시는데요.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건 방어하는 칼날도 그렇고 셔틀콕도 그렇고 약간 좀 이런 느낌의 이미지를 계속 소모시키는 것 같아서 그 이미지로만 굳어질까봐 그게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연스러운 연기가 참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뭐그 밖에 다른 조연 배우분들도 연기가 좋았지만 특히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플러 여성 역 레나라는 그
임무를 맡은 하윤경 씨의 마지막 연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마치 그 악플러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하는데 정말 실감 나더라고요. 좀 놀라웠고요. 자, 이 영화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은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가. 이게 제가 저번 나이트크롤러 그 영화에서 약간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모두 이른바 기레기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 나이트크롤러는 약간 좀 그것을 소홀히 다룬 것 같은데 이 소셜포비아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대로 보여줍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른바 기레기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언론들을 욕을 할 때 그 욕하는 본인은 그런 기레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도 기레기 같은 그런 나쁜 행동을 일상생활 속에서 혹은 더 큰 공동체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 점을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기자도 아닌 일반인이 계속해서 마녀 사냥을 위한 그 마녀를 찾으러 다닙니다. 애초에 악플러를 죽였던 사람으로 지목됐던 사람이 용의선상에서 지워지니까 다른 마녀, 다른 용의자를 찾으려고 막 분주하게 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아니면 또 다른 용의자를 찾으러 다니고 마치 뭐랄까요, 정말로 뭔가에 중독된 사람처럼 진범을 알아맞추는 게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마치 그 진범이 누구일까 추측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일종의 쾌감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약간의 신뢰성만으로 전체 주장을 다 믿어버리고 또 광분해서 정의의 전사인 양 어떤 쾌감을 누리고 있는 거죠. 제가 원래 이 방송편의 부제를 이렇게 쓸 예정이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트윗을 날린다.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비꼬아서 계속 쓰려고 했었는데 이 영화 속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 악플러한테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이 집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과연 정의일까요? 이게 정의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SNS가 기레기가 되는 순간이 아닌가 이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단지성이 있잖아요. 집단지성. 어떤 한 인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집단에 의해서 어떤 지적인 성취가 일어나고 서로 보완해야 되는 그런 지식들이 모이고 이런 것들. 이것들이 좋게 쓰이면 좋지만 나쁘게 쓰이면 또 인민재판, 마녀사냥 그게 되는 거죠. 사실 SNS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러한 집단지성이 굉장히 유익하게 이 사회를 바꿀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 부작용, 그 반작용도 만만치 않았던 거죠. 이 집단지성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왜냐면 자기는 그냥 활자 하나로, 글자 몇 개로 욕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가해자와 방관자가 결합된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이주성이 맡은 그 배역 그 자체가 이런 흐름,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그런 흐름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또 이주승 씨가 매우 잘 연기를 했는데요. 제가 잊지 못하는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대사 두 가지인데요. 영화 초반에 보면은 변요한 씨는 이제 이러한 것을 잘 신상 털고 뭐 이런 것도 잘 몰랐던 그런 설정이기 때문에 이주승 씨한테 물어보죠. 변요한 씨가
그 레나라는 그 악플러는 왜 이런 짓을 할까?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나쁜 짓을. 그 물어보니까 이준승 씨가 시큰둥하게 원래 그런 애야. 그런 애들은 원래 그냥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나이트크롤러와 이제 똑같은 그런 맥락인 거죠. 그런데 중반을 지나면서 그 변요한 씨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대사와 대꾸가 되는 그러한 대사를 내뱉습니다. 네가 저번에 말했듯이 원래 그런 애들이 악플을 하고 하는 것 같아. 이제 너의 그 말을 이해하겠어. 걔는 원래 그런 애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레나의 과거 행적을 안 다음에. 그런데 이때는 반면에 이준승 씨가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인터넷 상에서는 악플러이고 나쁜 짓을 하지만 우리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준승 씨가 옛날에 했던 얘기를 스스로 뒤집는 거죠. 근데 이것을 또좀 확장시켜 보면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 그냥 모범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악플러가 될 수도 있고 그 쾌감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악플러, 기레기가 될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이 영화가 또이 대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점을 짚어준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 들고요. 좀 꼼꼼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 고민을 많이 했구나. 이 SNS에 대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 비슷한 근래 개봉작들이 있어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나이트 크롤러. 자극적인, 폭력적인 그런 화면을 찾아다니는 어떤 기레기 후보의 그런 모습을 담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일본 영화 백설공주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슷하게 어떠한 여성이 살인을 당했는데 그것을 어떤 트위터 사용자가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그 사건을 파헤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을 마녀사냥식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진실에 접근조차 못했던 거죠. 실제 피의자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참 이상적이었는데, 하여튼 뭐, 나이트크롤러 백설공주 살인 사건도 있는데요. 소셜포비아 한국 영화.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영화의 단점이라고 할까요? 좀 흠을 굳이 꼽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요. 뭐, IT 기기나 SNS, 혹은 인터넷 조어, 혹은 뭐, 인터넷 분위기, 이런 것을 잘 모르신다면 몰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BJ라든가, 그리고 뭐, 현피, 그런 문화를 잘 모르시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랜선이 나옵니다. 이제 그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 그 자살할 때 쓰인 거죠. 목매달고 죽을 때, 그때 쓰인, 그런 랜선인데 이게 뭐냐 도대체. 인터넷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하고 벽에 붙어 있는 인터넷 연결 단자에 서로 연결하는 케이블선 같은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리트윗이라든가 뭐전 처음에 몰랐거든요. 제가 트위터를 쓰지 않았었기 때문에 리트윗이 뭔지 몰랐거든요. 스타라는 게 나옵니다. 스타크래프트죠? 게임입니다. 웹캠 해킹도 나옵니다. 웹캠 해킹이 뭐냐면 이제 요즘 노트북에는 다 내장되어 있잖아요, 웹캠이. 그리고 뭐 따로 이제 웹캠을 사서 데스크탑 컴퓨터에다가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웹캠이 해킹되면요, 자신도 모르게 그 웹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컴퓨터 사용자 얼굴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컴퓨터를 하면서 짓고 있는 다양한 표정이라든가 집안의 풍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무도 모르게 볼수 있는 거죠. 그걸 진짜 웹캠 해킹입니다. 그리고 SNS나 언론의 마녀 사냥, 뭐 이른바 기레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이 영화는 재미없으실 겁니다. 이 영화는 이제 그러한 문제 의식을 갖고 출발한 영화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일 인물의 전후 행동 차이가 좀 친절히 설명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화 전반과 후반부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컴퓨터 업체 그 대표의 말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죽은 악플러 여성 집에 유품이 있는데, 그 유품들이 치워지지 않아요. 문도 계속 열려 있고, 그리고 아, 경찰의 무대응도 이 정도까지 경찰이 무능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주승의 집착도 이해를 할수 있는데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 이 영화 속에서 언급은 되기 때문에 좀 곰곰이 생각하면은 다 이해는 되지만 아, 친절히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아,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아,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총평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화, 감독도 신인 감독이고, 그다음에 주연을 맡은 두 남자 배우도 젊은 배우들이고요. 이세 사람이 한국 영화에 나타나줘서 매우 기분이 좋다. 그리고 이 영화는 주제를 끝까지 잘 유지하면서도 재미를 또 뭐랄까요? 긴장감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잘 유지하는 그런 영화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영화 놓치시면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론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SNS의 문화 이런 것을 잘 모르신다면 이 영화를 공감 못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팟캐스트가 인터넷 방송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속에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지금 제가 이런 문화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 꼭 보시길 바랍니다. CGV 쪽에 상영관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빨리빨리 보시기 바라고요. 뭐 다른 외국 영화들도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한국 영화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시사적인 부분 또 그것을 그냥 막 밀어붙여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할 시간, 생각할 장면 그런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감상들을 쭉 검색하면서 가장 공감이 되는 그런 평이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 네티즌이 쓰신 것 같은데 읽어드릴게요. 웹과 현실, 철저히 분리되어 보였던 이두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인터넷이라는 허상의 세계가 현실 세계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매우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해 주셨네요. 참 좋은 말씀이네요. 제가 이렇게 괜히 길게 얘기를 했네요. 이 한마디면 다 되는데. 이게 바로 내공의 차이겠죠? 자, 저희 강신의 수다 지난 방송편들에 댓글 달아주신 것들이 있어서 청취자분들 댓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트크롤러 편의 블로그 쪽으로 수지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은 장면 전환할 때 스틸 컷처럼 삽입된 화면들이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정서가 느껴졌다는 거죠? 단순하게 시간 때우려고 그 장면들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팟빵 쪽으로 버드맨 들으시고 임노팅님께서 지나쳤던 문학적 부분을 짚어주어서 좋았다. 앞으로도 영화 속 감춰진 비밀을 많이 밝혀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팟빵 쪽으로 아메리칸 스나이퍼 들으시고 솔바람님께서 영화 보고 뭔가 찜찜했다. 네, 방송 내용에 공감한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세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송편 리뷰 남겨주시면 제가 참 힘이 되지만 또 다음 방송을 만들 때 참고사항이 되거든요. 혹은 뭐 쓴소리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번 편은 별로 안 좋았다. 이런 지점을 좀더 녹음해달라. 뭐 그런 것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방송을 혼자 하다 보니까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스스로 모를 때가 많거든요. 뭐, 두 명이나 세 명이 방송을 하다 보면 서로 말하는 것을 경계하고 지적해 줄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혼자 막 떠들다 보니까
뭔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의 그런 지적이나 건의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좀 부탁드리겠고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 영화 소셜 포비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항공주처럼 이 영화 놓치시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딴 걸 다 떠나서 이 한국 영화계에 아주 연기도 잘하고 느낌도 좋은 젊은 두 남자 배우를 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꼭 이 영화 극장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는 무슨 영화 보셨나요? 2월 편으로 인사드리고요. 영화를 다루는 것은 이제 4월 달에 새로운 방송편으로 인사드려야 되겠죠. 저희 무슨 영화 보셨나요? 방송편이 인기가 별로 없는데 여러분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블로그나 트위터 쪽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정말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사실은 간단하게 녹음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좀 길게 된 것 같네요. 제작비 1억짜리 영화인데 이렇게 풍부한 생각거리, 감성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고맙네요. 이 홍석재 감독님, 이 이름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셜 포비아 꼭 여러분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